나나님 실제로 보니까 뭐 영광스럽지 사실 뭐 말을 못하겠어. 이게 내가 싫어하던 사람을 실제로 보는 느낌이랑 내가 매번 보고 뭐야 멋있다 이러던 사람을 실제로 보는 느낌이랑 틀려. 너무 멋있고 얼굴도 작은데 또 알지. 또 저런 분께서 나란 존재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영광이지. 몇명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쪽 드래퀸 분들 중에 제가 실제로 일단 랑이 언니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고 어렸을 때부터 팬이고 약간 우리의 나는 연예인 같은 존재였고 내가 이렇게 뭐 실제로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공연 같은 거 보고 그러고 싶어. 멋있잖아. 멋있고 엄청 진짜 말 그대로 잘하잖아. 제가 또 네온밀크 구독자로서 거기 나오시는 분들 다 좋아해요. 밤비님도 되게 좋아하고 세레나님도 좋아하고 거기 나오신 분들 다 좋아해. 헬로 유니콘 저 구독자입니다. 저 로스트아크 아이디도 네온밀크 내가 선점해놨는데. 멋져. 멋있어. 얼마나 멋있나 몰라. 그리고 또 내가 뭐라고 해.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대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가 좋아했던 사람 막 이런 스타일이야. 막 이런 스타일이래 갖고 막 말도 많이 하고 싶은데 저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근데 잘안 되더라고. 부끄러워 뭔가. 약간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게 약간 현실감도 없고 그래서 약간 오해할 수도 저분이 나를 멀리하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랑이 언니였을 때 랑이 언니랑 눈도 못 맞추셨어요, 세상에. 왜저 사람이 여기 있나. 내 옆에 앉았는데, 어머, 알죠? 막, 숨도 못 쉬, 숨을 막 참고 있고. 랑이 언니 보면은, 그, 현실감이 없었었어. 고향이 성남이 아니라,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저는 주민등록번호가 뒤에 10으로 하는 0, 0은 서울 태생이라는 거거든요? 0입니다. 오늘 머리가 마음에 안 드네요. 머리 대가리를 오랜만에 감아서 그런가 뭔가 여기가 확 처지고 그러네요. 저 나이 먹어서 그래. 떡안 찌는 건 파랑님 나이 먹으니까 기름이 사라졌어. 그래서 그래. 예전에는 떡 찌고 얼굴에 막 기름종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름도 안 찌고 지금은 기름이 필요해요. 얼굴에 얼마나 건조한가 몰라. 파랑님은 아직 젊어서 그래. 좋은 거야. 저는 47살 다 먹었는데 떡진 머리 하루도 안 감고는 어머머 언니야 젊다. 복 받았네. 어머 근데 나 손이 좀 네일을 어제 받았는데 난 네일 받으면은 손이 약간 태닝이 된다는 그런 걸 들어가지고 근데 설마 했는데 약간 손이 끝이 탔죠? 지금 봐봐. 내몸 색깔과 손끝 색깔이 이거 뭐야? 마이콜이야? 손이 뭐야? 손이 탔어. 그죠? 색깔이 다르죠? 어둡죠? 여기가 탔어. 빨간 게 아니고 어두워. 어머머. 새끈빠끈님께서 6월부터 어려지니까 전기 사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요. 새끈빠끈님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처음부터 이번에 들어오면서 나이를 깎아줬어야지 맞는데 6월부터 깎아주니까는 그런 느낌인 거야. 새끈빠끈님이 어디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4만 원인데요. 5만 원 받을게요. 그리고 6월 달에 10,000원 돌려드릴게요. 그런 느낌이라니까 지금. 5만 원을 냈는데 6개월 있다가 10,000원을 돌려준대. 약간 기분이 이상한 거야. 처음부터 5만 원을 안 받았으면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지. 기분이가 그래. 40으로 올려놨다가 갑자기 한살 깎아준대. 애초에 올리지 않았으면 그런 기분이 안 먹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그래서 깎아준대도 딱히 기분이 좋지 않다.